자, 우리 노브랜드 주주님들 오늘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노브랜드 굉장히 좋은 급등이 나와줬죠. 오늘은 어디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우리 노브랜드 주주님들 그리고 우리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 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정말 우리 주주님들과 그리고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 바로 좀 시작을 해보면 제가 그동안 HD 현대마린 솔루션이라는 이 대어 신규 상장 종목이 나온 이후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한동안 IPO 신규 상장주에 굉장히 좋은 수급이 들어와 줄 거다. 항상 말씀을 드리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이다. 수급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주식이어도 좋은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의 이 관심도와 매수세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신규 상장주는 그러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상장주 종목에서는 노브랜드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상당한 브랜드와 시장을 이미 개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 자체가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된다. 무조건적인 좋은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계속해서 매수해야 된다고 상장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아침 라이브 이 방송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고점에서 매도를 한다고 실시간으로 말씀도 드렸습니다. 아침에 라이브 한 거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약간 떨어지고는 있는데 우리 노브랜드 주주님들 안심하시고 더욱더 매수하셔도 됩니다. 좋은 매수 현재 이어가야 할 타점이라고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우리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 상태가 굉장히 심상치 않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스캘핑 거래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다는 점은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매수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증거이고 굉장히 이런 신규 상장주에서 이런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까지 꾸준히 이러한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러한 매수매도 반복이 나타나는 종목들은 항상 종목의 큰 상향을 보여줬다. 이번에도 제가 여러분들 매도 시점에도 빨리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지금은 매수를 하시고 좋은 수익을 좀 꾸준히 얻어가시는 게 좋은 타임이다. 굉장히 이지머니 타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어느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차트, 이 눌림목 부분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계속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라이브 방송까지 이렇게 하면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단기 수익 잠깐 짧게라도 한 8% 정도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제가 이렇게 23일에 아침에 미리 말씀을 드렸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 2배 정도 가까운 수익을 보셨을 텐데 이번에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움직임을 미리 제가 알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이러한 임시 지지 라인을 만들면서 개인들의 매수세를 유도하고 지지 라인을 한번 깨면서 동시에 개인들의 이 투매를 유도해서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들은 물량을 받아먹는 이러한 방식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를 제가 실시간으로 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애매하게 오를 수도 있다,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오른다 혹은 내린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헷갈리게 그러는 거 저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매우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수급이 끊기면서 폭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하락 시점 빠르게 알려드릴 거고요. 수급이 다시 들어오면서 상승 국면을 다시 한번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싶으면 그때도 빠르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이러한 전략들 무료로 정말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문자로도 정말 많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는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라이브 방송 링크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제가 제 전화번호 개인 전화번호를 오픈을 따로 해뒀으니까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노브랜드 혹은 그냥 숫자 1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방송을 볼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도 제가 같이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받아보시고 이번엔 좋은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제 개인 채널도 구독자님들이 거의 한 850분 정도 되십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 119 차석필 847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많은 구독자님들은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알려드리면서 저도 같이 거래하는 거 여러분들하고 같은 타점에서 거래하는 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똑같이 매매하면서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에서 꾸준히 1% 안쪽으로는 상위 1% 안쪽으로는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번 4월 달도 1% 안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이거는 살짝 자랑 아닌 제 자랑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익 많이 얻어가시길 바래요.
방송 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문자로라도 빠르게 매수 그리고 매도시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대에 제 개인 전화번호 오픈을 해뒀으니까 상대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노브랜드 혹은 숫자 1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 링크 그리고 실시간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도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노브랜드 주주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응 전략도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노브랜드와 이마트 굉장히 이슈가 좀 크게 있었죠. 뭐였습니까? 이마트가 최근 들어서 이 적자 전환을 했지만 노브랜드와 다시 손을 잡으면서 점포 모델을 만들어서 이 수익성을 강화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다시 흑자 전환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수혜주 종목도 제가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바로 그 종목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차트는 세종메디칼이라는 기업입니다. 세종메디칼 과거 차트를 제가 가져온 건데 이게 좋은 기업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이 가치를 떠나서 일단 차트만 좀 보시면 1차적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 하락 구간에서 꾸준히 매집을 하는 매집봉들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물량을 세력들이 모아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세력들의 매집을 대놓고 보여주는 주식은 향후에 엄청난 가격 상승을 역시나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러한 매집이 끝난 후에 어마무시한 가격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무려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줬어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죠. 이번에 노브랜드와 같이 이마트 사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가 알려드릴 이 회사의 차트가 지금 이 세종메디칼의 과거 차트와 너무나도 똑같이 생겼다. 공격형 매집봉 흔적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줬고요. 하락형 매집도 보여줌과 동시에 거래량도 터뜨려주면서 상승할 준비를 최근에는 이미 끝마쳤다. 이미 상승은 조금씩 시작이 됐습니다. 자 지금 게다가 시기가 또 어떤 시기예요? 미국 시장 계속해서 신고가 만들어 가주면서 이마트 흑자전환 시기와도 굉장히 접혔고 수급 자체가 정말로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제가 평소에도 진짜로 좋은 종목들 많이 발굴해서 우리 주주님들 수익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잖아요. 이번엔 꼭 좋은 수익 무료로 완전하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노브랜드 혹은 그냥 1 숫자 1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이 종목 바로 이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유튜브에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조금 죄송한 정보도 있고 그래서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내일부터 바로 상승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 PPT 자료 제가 대응 전략까지 만들어 놓은 이 PPT 자료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매수 그리고 매드시험 보내드리고는 있지만 불안하셔서 이 대응 전략을 한번 봐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40페이지가 조금 넘는 전략인데 이 대응 전략도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대응이라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 보내드릴 거고요. 관련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노브랜드 혹은 숫자 1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대신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전해드리려고 매집주도 발굴해 왔어요. 매집주도 두 개 알려드리고 있죠. 하나는 이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 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 또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